로내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스바냐서의 스바냐 스바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하나님의 의해 보호를 받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또한 스바냐서의 주제는 유다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경고하면서 한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막막한 시대, 위기 가운데 죽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언약을 놓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셔서 시대를 살리셨다. 시대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37시대 남은 자 영적 그러한 정체성 바로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적 도전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언약적 도전은 바로 권세겠죠 바로 237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신분을 주시고 237이라는 237을 정복하고야만 은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주로 볼 것은 숲의 장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쓰러지고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언약정달은 남은 자로 순수한 남은 자그 의미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은 정말 밑둥만 남아있고 나무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약적 전달은 나무가 보이는 것이고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무들이 원리스를 이룹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대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한구루 그루 한구루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건장한 모습으로 원리스를 이루어 숲의 장관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전성취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언약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렘너트들에게 나무제 사상을 이야기할 때이 나무에 비유해서 어,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하면 그 밑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가 되죠. 언약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숲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언약적 응답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루터기 남은자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에서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어떻게 보면 붙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237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은 나에게 237 정탐꾼으로 나의 인생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 뿌리 위에 싹이 나수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남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포로 속국 상황에 있을 때 해방과 자유로 상황을 바꾸어 놓는 사람 바로 남은자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임마누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8절은 남은 자를 통하여 임마엘의 날개가 참으로 전 지역으로 평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숲의 장관을 이루는 그첫 시작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는 남는 자입니다. 그 밑둥에 분명히 필요하고 꼭 필연적인 게 바로 세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밑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루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는 자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운 굉장한 상황 속에서도 남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남는 자의 응답은 바로 말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는 자의 응답을 오늘도 누릴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체험의 주역들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를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또 우리가 언약을 붙였습니다. 남을 자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이 세손을 통하여서 나무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남을 자의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손은 반드시 커서 나무가 되고 이걸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남을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 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빛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빛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전 세계 열방 237 시대 남은 자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참으로 많은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 경제, 재물을 싣고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이야기하지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을 붙였습니다. 남길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숲의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밑둥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밑둥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비전, 어떤 원상을 봅니까? 숲의 장관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나무는 반드시 숲을 이루게 되고 이 숲을 이룰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이삼칠의 응답, 생명 운동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닙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꾼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힘든 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심지어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를 제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앞에 길을 드는 이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2, 37 절대 여정 가운데 참으로 숲의 장관을 바라보고 숲의 장관을 이루어가는 비전성치의 그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나 한마디로 존재의 이유를 아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는 거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깨닫고 붙잡는 자가 남은 자일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나은자 사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7장 23절에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남은 자는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초월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37이라는 막막함이 아니라 237이라는 그 상황을 초월해가는 응답을 누리는 수페 장관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로 구절을 보면 왜 이렇게 남았다라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함축되어 있지만 은혜를 펼쳐보면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의 남은 자 사상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연고로 요셉을 남은 자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남은 자 사상의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스러운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볼수 있고 이 남은 자로부터 소망이 언약적 축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 시대에 남겨두신 것 비록 내가 노예로 감옥으로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것이었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는 그 언약의 확실성, 나문자 사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기가 왜 떠나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문자 사상일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줄 땅그 하나님 복음이 시작해야 될 복음을 완성시켜야 될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 여정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오늘도 이 절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는 걸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을 뒤집기 위해서 이 애굽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세를 왕궁에다가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은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다가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한나처럼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회복할 자가 필요하다는 이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과연 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나? 이 시간에 그걸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아, 이새가 다윗의 심부름을 어, 받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스라는 증표를 받아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냥 심부름을 간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심부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내 자기 창세기 3장, 자기 의의가 아니라, 나의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이유를 깨닫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옥토밭이 나옵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맺는 땅이 있지만 분명히 옥토밭에 뿌린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드릴 자가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로 남겨뒀고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 복음에 결론 낸 자,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박 같은 옥토 밭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예가 나옵니다. 보잘 것 없지만 큰 나무가 되듯이 보잘 것 없는 사람 같은데 시대적인 그런 종이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놨고 70인을 숨겨놨고 현장 가운데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런 70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만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 문제로 나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이 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심지어 바울의 신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을 자를 허락하셨고 남는 자 참으로 이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보잘 것 없는 그한 사람이라고 봤던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숲의 장관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보화 같은 사람, 참으로 진주 같은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역이 나요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다 만나기를 또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아 스바냐 3장 17절 을 읽었지만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두 구절 속에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 입은 자를 통해 시대를 분명히 살리게 된다 그래서 2, 3, 7시대입니다 분명히 나의 그 가정을 나의 가문을 나의 모든 만남에 있는 그런 지역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은혜 충만히 누려질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을 그 가운데 남겨 줬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영적 그 가난함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나를 이 시대에 남겨 두었고 숨겨 두었고 흩어지게 하는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 부요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낙담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참으로 절대로 필연으로 당연으로 초월적인 응답을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정말로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2, 3, 7시대에 남은 자로 숲의 장관 정말 세계보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의 중심센터 정말 우리가 본당 그 원녀로 선교 원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가 우리 가문이 나의 경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고 부러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시대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남는 자로 빛을 비추는 남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스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숲의 장관을 이루는 남물 남길 자의 그런 응답을 오늘도 다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삼칠 시대의 빛을 바라는 그 남은 자로 오늘도 참으로 깊게 충만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